첫 주말 잘 보내셨나요? 낮 동안 전국 대부분 지방이 영상의 기온을 보이면서 야외 활동하기에 좋았는데요. 내일도 오늘과 비슷해 나들이하기 좋겠습니다. 현재 강원도와 충청, 경북 내륙 일부 지방에는 한파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이 중 일부 지역은 내일 낮에 특보가 해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아침에는 기온이 다시 크게 떨어지겠는데요. 내일 아침 서울이 영하 6도까지 떨어지는 등 내륙 지방을 중심으로는 영하 10도 이하로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자세한 내일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중부지방과 제주도는 가끔 구름 많겠고요. 남부지방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한편 내일 밤부터 모레 새벽 사이에는 중부 서해안 지방에 약하게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는데요. 산발적으로 흩날리는 정도로 생활에 큰 불편함은 없겠습니다. 현재 구름 모습입니다. 전국이 맑은 가운데 해상에는 낮은 구름이 보입니다. 내일 우리나라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따라서 중부지방과 제주도는 가끔 구름 많겠고요. 남부지방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한편 동해안과 경남 남해안 일부 지방은 대기가 무척 건조한데요. 휴일을 맞아 산행하시는 분들은 불씨 관리에 더욱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영하 6도, 춘천 영하 10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0도, 강릉 6도, 부산 10도로 오늘과 비슷하겠는데요. 때문에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